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하고 22여일 만에 한양까지 점령당하며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왜군에게 당하게 된다. 임금 선조는 명나라 국경 인근에 의주까지 몽진을 떠나고 급박한 상황에 내몰려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한다. 명나라 또한 왜군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할 것을 우려해 조선으로 군대를 파병한다. 1593년 1월 6일 고명연합군은 평양성 공격을 시작했고 1월 9일 승전을 하며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명나라 장수 이효성은 단번에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남진을 강행한다. 한양으로 진격하던 중 명나라 장수 이효성은 1월 27일 벽제관에서 왜군과 격돌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왜군에게 대패하며 평양으로 후퇴하게 된다. 비슷한 무렵 당시 전라도 절제사 권율은 1592년 8월 14일 전라도 진산군과 오산현 경계에 이치해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확보하기 위해 진격하던 일본의 육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애적을 현재의 이치에서 막아내며 대승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독산성 전투 1593년 1월 13일 이치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라도를 지켜낸 권율 장군은 한양 탈환을 위해 남진하는 조명연합군과 합세하기 위해 북진하던 중 현재의 오산시 세마동 독산성에서 왜적과 격돌하는데 이 독산성 전투 역시 대승하게 된다. 그리고 2월 11일 한강을 건너 한양 탈환을 위해 행주산성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명나라 이효성은 평양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양 탈환을 위해 남진하고 있었고 전라도 관찰사 권율은 이치 전투와 독산성 전투에서 대승하며 기세 좋게 계속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명군과 합세하여 한양을 탈환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명군은 벽제관 전투 대패로 후퇴하게 되었고 두 진영의 연합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권율은 조선군 단독으로 한양 수복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거점으로 행주산성을 선정하게 됩니다. 행주산성은 한양과 가까워 때가 되면 한양을 바로 공격하기에도 좋았으며 천혜의 자연요새로 방어하기에도 유리했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북진하던 권율은 한강을 건너 한양과 가까운 행주산성에 진을 치게 되었죠. 행주산성은 덕양산을 두른 작은 토성이었는데 덕양산의 높이는 124m로 완만한 언덕이었는데 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의 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더 쌓아 보강하였고 목책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방벽을 보완하게 됩니다. 토성 자체는 부설 것이 없었으나 권율이 이곳을 택한 이유는 지리적 요건 때문이었습니다. 행주산성은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경사가 심한 절벽과 창륜천이 있었으며 북쪽과 서쪽은 넓은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도망갈 곳이 없는 배수진이기도 했죠. 단순히 지형의 이점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군율의 방비는 치밀하고 철저했습니다. 평소 농사로 도리끼질에 익숙한 민병들에게는 평권이라는 무기를 쥐어주고 잿가루를 담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게 하였는데 백병전에서 적에게 뿌려 눈을 뜨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공에 대비해 병사에게 젖은 수건을 두르게 준비했고 투적전에 사용할 돌을 모으고 화공에 대비한 방화수도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병력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이렇게 세밀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권율의 군대는 조선의 최신 병기와 원거리 무기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희중 화차, 비격진천뇌, 신기전, 투차석포, 승자총통, 천자총통, 조란탄, 강궁. 특히 비격진천뇌는 왜적이 가장 두려워한 무기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위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진에서 괴물체가 날아와 땅에 떨어져 우리 군들이 빙 둘러 구경하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폭발하자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철판이 별가루같이 흩어져 맞은 자는 즉사하고 주변에 있던 자는 폭풍에 날아갔다. 기아하고 놀라서 서생포로 돌아왔다. 정한 위략. 비격진천뇌는 군기시의 화포장 이장손이 만든 무기다. 진천뇌를 대왕구에 넣어 쏘면 500에서 600보를 날아가 땅에 떨어져 한참 있으면 불이 그 안에서 일어나 터진다.
외적들은 이 무기를 가장 무서워했다. 징비로. 덕유산의 서북쪽은 능선이 다소 완만하여 사람의 통행이 가능했던 길목이었는데 행주산성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율은 이곳에 군사를 집중 배치하게 됩니다. 가장 약한 지점의 서북쪽은 정신력과 투지가 강한 처형대사의 승병부대. 북문장은 무과 출신 무장현감 이춘길. 내성은 조방장 조경장구. 권율은 정상에서 지휘소를 두고 전황을 살피며 총지휘. 매성은 450m 정도로 군사를 일렬로 배치하였고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계곡과 능선 부근에는 맹장, 전봉, 함덕립을 필두로 궁수와 화차를 포함한 잘 훈련된 관군을 배치합니다.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끝내고 권율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탐병을 꾸려 한성 쪽으로 투입합니다.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정탐병은 2월 11일 무학재쯤에서 적의 선봉대와 마주치게 되었고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같은 날 적의 선봉대 600여 명이 행주산성 근처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왜군의 3만 대군이 행주산성 근처로 집결하게 됩니다. 조선군 3천을 상대하는데 3만이란 숫자를 동원한 외적은 곤율의 이치전투와 독산성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한양에서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전우는 감돌기 시작하고 다음날 1593년 2월 12일 6시경 왜군의 선봉대 기병 백여기가 먼저 나타나고 뒤를 이어 엄청난 대군이 밀려들어 순식간에 행주산성을 포위하며 왜군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1차 공격. 엄청난 군세의 왜군은 3천명의 조선군을 보고는 누가 먼저 그들을 쓸어버리고 전공을 차지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대로 고니시유키 나가의 조총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는 평양성 싸움에서 패배했고 왜군이 대승을 거둔 벽제관 전투에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투를 서륙의 기회로 삼기 위해 선봉에 나선 것이었죠. 조선군은 왜적이 목책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기전, 수차석포, 천자총통, 각궁 같은 원거리 무기들을 일제히 발사합니다. 갑자기 집중 공격을 당한 왜군은 공격할 틈도 없이 놀란 상태로 고니시유키 나가의 제1대는 거의 괴멸되어 물러납니다. 2차 공격. 다음은 제2대 이시다 미스나리가 공격해왔습니다. 역시 조선군을 가볍게 보고 특별한 계책이 없이 돌격하기 시작하죠. 조선군은 신기전으로 산능선을 따라 올라오는 왜군을 조준하여 발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군은 계속해서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계속해서 돌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왜장이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달아나자 왜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희생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차 공격. 2대가 무너지고 왜군은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제3대 구로다 나가마사였습니다. 권율의 조선군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왜군 진영은 계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성체를 부수기 위해 누각을 설치하고 성을 향해 공격합니다.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신중한 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조선군의 진영에는 조선수군이 사용하던 천자총통을 부여하고 있었죠. 누각은 천자총통의 위력에 산산이 부서집니다. 충격으로 주저하는 왜군에게 비밀병기 비격진천대를 날려보냅니다. 땅에 떨어진 뒤 도화선이 타들어가 뒤늦게 폭발하는 비격진천뢰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온 사방으로 철심이 튀었고 왜군의 제3대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일시에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의 공격에도 왜군은 1차 방어선조차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차 공격. 보다 못한 총대장 우키다 히데이에가 직접 선두에 나와 제4대 장병들을 지휘하자 왜군은 자기가 극도로 높아졌고 미친듯이 공격해왔습니다. 기세가 1번대, 2번대, 3번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적은 급기야 행주산성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2차 방어선까지 올라와 위태로운 상황까지 다다르죠. 상황이 급해지자 조선군들이 동요하며 급격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권율 장군이 직접 선두에 나서자 조선군은 다시 사기가 오르며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조선군은 우키다가 있는 중앙군으로 총통과 원고리 무기를 집중 사격하게 됩니다. 결국 우키다 히데이가 부상을 입고 퇴각하게 되죠.
이렇게 제4대도 대패하게 됩니다. 5차 공격. 제5대장 기카와 히로이에의 공격은 화공이었습니다. 기세가 꺾인 왜군들은 전황의 불리함을 알고 방어책인 목책을 불태우기 위해 화공을 쓰기로 합니다. 외적의 화공으로 방어선 목책의 일부가 불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미리 화공에 대비하고 있었고 젖은 수건과 미리 준비한 방화수로 불을 꺼버립니다. 맹렬한 조선군의 공격에 후퇴하던 키가와는 알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되죠. 5번대 역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합니다. 6차 공격. 제6대의 대장 모리 히데모토는 지형을 잘 살펴 전략을 짜냅니다. 경사가 완만하여 행주산성에서 방어막이 가장 약한 곳이 산성의 서북쪽이란 걸 간파해냅니다. 그곳으로 돌파하기 시작했고 2차 방어선까지 뚫으며 맹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단결력이 뛰어났던 승장 처영이 이끄는 승병들은 행주산성의 서북쪽을 끝까지 막아냅니다. 끈질긴 승병들의 분투 덕분에 마침내 적은 물러가죠. 7차 공격. 제7대는 고바야카와 다카가게가 선두에 섰습니다. 승병이 지키고 있던 서북쪽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6번대의 공격으로 약해진 서북쪽을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목책을 뚫고 마지막 방어선인 내성까지 돌입하게 됩니다. 정신력이 강한 승병들조차도 동요하기 시작하며 전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휘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곤율 장군이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가 직접 지휘합니다. 권율의 합세로 사기가 오르며 승군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며 분전합니다. 옆 진영의 조선군 궁병부대도 왜군을 향해 궁시를 집중 발사하며 처절한 백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조선군 진영에 화살이 떨어지고 궁병부대의 공격이 멈추게 되죠. 화살이 떨어진 것을 알아챈 왜군은 기세를 더욱 올리며 공격을 가합니다. 다시 조선은 급격히 밀리기 시작하며 패전 직전까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때마침 행주산성의 남쪽 한강으로 두 척의 배가 도착합니다. 충청수사 정걸과 경기수사 이빈의 화살 수만 발을 실은 보급선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행주산성의 급보를 전해들은 창의사 김천일도 군사 300여명을 거느리고 행주산성 후방을 지원했고 또한 전라도로 이동 중이었던 조문선 40여척을 외적이 볼 수 있게 한강에 집결시키는 위장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군은 이를 보고 이순신의 몽군이 도착했다고 여기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조선군은 화살의 보급과 구원군의 등장으로 사기가 다시 올라 적을 격퇴하게 됩니다. 전일 상실에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100여명 이상을 베어낼 정도로 조선군의 마지막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조선군 3천의 병력이 10배나 많은 왜군의 3만 대군을 마지막으로 몰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주 대첩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쉴 틈 없이 이루어진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전력이 약해진 왜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조선군의 기습이 두려웠던 왜적은 시체를 불태우고 한성으로 퇴각합니다. 행주산성에서 왜군은 총대장 우키다 히데이와 키가와 히로이에, 니시다 미스나리, 마에노 나가야스 같은 주요 핵심 장수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치명타를 입었고 병사 만여 명을 잃게 되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조선군은 상당량의 갑주, 창검, 병장기를 포함한 군기물을 노획하게 되죠. 행주 대첩의 승리는 이후 한양을 수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전투였습니다.